네.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아버지는 지금 고생고생 하셔서 지금 날까지 네. 사업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네. 이제는 안정을 자리를 잡으셨다고 그래요. 네. 고생고생해서 지금 날까지 올라와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올라와서 이제 뭐 일적으로는 고민이 조금 이제 없어졌다는 소리가 들고 네. 가정에도 이렇게 훑어보면 자손도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지금 그러셔요. 네. 근데 좀 아버지를 보면 한 가지의 고민으로밖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 고민이 뭐냐면 네. 왜 부부 사이에가 조금 이제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 그러셔. 네. 응?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아버지가 작년, 재작년 한 3년 그 무렵부터 조금 심란한 일이 지금 자꾸 들어왔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네. 왜? 아니 집사람이 저희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네. 집사람한테 돈을 못 갖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잘 갖다 주게끔 보이고 뭐 이렇게 보면은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집사람이 왜? 아니 저희 뭐 연애할 때도 되게 착해요. 성격도 착해요. 좋고 근데 좀 네. 키가 크거든요. 좀 섹시하게 생겼는데 뭐 착하니까 좀 결혼 상관없다고 쳤는데 이제 저 사업을 하니까 이제 접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노래방을 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우미로 갑자기? 예, 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놀러 가셨겠지. 아니 부르잖아요. 네. 아니 그니까 집사람이 놀러 갔겠지. 아니 그 도우미 부르니까 이제 불러달라 하니까 아 저희가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장님들한테 아니 노래방 사장한테 들어왔다니까요. 와이프가 네 섞여가지고 들어왔다니까. 와이프가 손님 접대로 지금 들어왔다고 네. 노래방에? 네.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성향이 아닌데 응? 아니 근데 연애할 때도 조금 남자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대판 싸우고 그래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뭐 잘 해자 나도 뭐 과거에 뭐 그렇게 막 순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했는데 또 어쩌나 또 김 사장이 연락을 와가지고 제 와이프를 봤대는 거예요. 어디서? 노래방 갔는데 봤대는 거예요, 제 와이프를. 또 봤다고? 이건 뭐 아니죠, 선생님. 이거 갈라쳐야 되겠죠, 애들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갈라쓰는 게 네. 물론 중요한 것도 맞는데 네.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 네. 집사람이 처음부터 노래방의 도우미로 여자를 만난 건 아니었잖아, 아버지가. 만났을 때는 네 불렀죠 불렀죠 네. 아니 네. 결혼을 할 때에는 아 그렇죠 도우미로 네. 만난 거는 아니었잖아. 네네. 근데 집사람이 조금 노는 걸 많이 좋아했었는지 살면서 과거에 뭐 젊었을 때 좀 어느 정도 놀 만큼 놀았던 여자인 것 같기도 하게끔 보이고. 또 하나만 물어보자면 그거를 지금 조금 많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구속을 한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니 저 바빠가지고 그리고 제가 월급을 적게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게. 예. 네. 그냥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가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네네.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네.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아버지가 많이 몰랐던 장면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면서 아내 그냥 맡겨놓고만 바깥에서 살기 위해서 내 회사를 꾸려왔는데 네, 네. 근데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집사람이 남자의 네. 남자를 조금 많이 알고 지내온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을 하자면 그 주위에
여러 명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빠져 들어간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면 아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국이 풀리다 보니까 접대라는 걸 하다 보면서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냥 한 번만 만났으면 상관이 없어. 응? 용서가 되겠지. 근데 지인들로부터 소리 소문에 계속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네네. 어?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문제예요. 그냥 한 번 정도만 실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자꾸 지인들로 인해서 자꾸 소리가 들리고 자꾸 눈에 포착이 되다 보면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지금 맞은 격이야. 그치요? 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이들도 있고, 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손에서 자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대화를 잘 해서, 아니다 싶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결론을 내리시는 것도 나는 지혜로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집사람을 봤을 때는 이걸 못 고쳐요. 네, 못 고칠 것 같습니다. 네, 못 고쳐요. 네. 전혀 못 고치고 아버지 언제 나갈 거냐고만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들어와요. 네. 그러다 보면 아버지하고 멀어지는 거는 시간 차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집사람 옆에 남자가 한두 명이 있는 걸로 들어오질 않았고, 도우미로 나가기 시작하면 솔직히 까놓고 안 굴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안 뒹굴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저도 솔직히 네. 그러다 보면 네. 어느 남자가 어? 네. 내 마누라가 거기 가서 술만 먹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다고 다 도우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네. 싸잡아서 이렇게 네. 말하면 네.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성향을 봤을 때 네. 집사람 성향을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즐겨요. 네. 즐기고 행복감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제는 신뢰감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네.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애들이 내 엄마가 도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느 누가 좋겠어. 아니 그건 당연히 얘기 안 하는데, 그치? 이혼하면은 애들이 아버지가 왜 이혼을 하려 하느냐 막. 아버지가 다른 분처럼 뭐 이렇게 바깥에 가서 그렇게 어울리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아버지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품성이 또 착하거든요. 여자하고 한 번 더 용서를 하면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좀 착하긴 한데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것이고, 분명히 네. 처음에는 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번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못 고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가 잘 선택을 해서 잘 결론을 내려서 마무리를 쳤으면 좋겠어. 됐죠?